아저씨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펭귄 엉덩이 만지는 다큐를 찍는 게 꿈이라서. 오, 예술계통은 정확히 노력에 비례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한예종에 나왔습니다. 한예종에 다니는 학생들의 꿈은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기 전공이고요. 3학년입니다. 진로를 어느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어떤 영상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뭐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구분 없이 그냥 다양한 필드에서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뭔가 최종적인 꿈이나 장기적인 꿈 같은 것도 따로 있으신가요? 저도 무슨 어떤 시험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런 건 어쨌든 자기가 하는 만큼 결과가 어느 정도 비례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배우라는 직업이 딱 어떤 정확히 노력에 비례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엄청 뭐 인지도 있는 배우가 되겠다, 뭐 어디서 상을 타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연기를 하면서 내가 행복한 삶을 계속 영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공이랑 학년 한번 소개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미술이론과 2학년 재학 중인. 보통 졸업을 하면 진로를 어디 쪽으로 가게 되세요? 많이 큐레이터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아니면 뭐 미술관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잡지사에 취직하려고 내 준비 중. 내 사진 하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진을 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사진의 컨셉을 잡고 이제 그거 맞춰서 사진 촬영을 하고 뭐 브랜드 같은 거 디렉팅하는 그런 쪽을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종적인 혹은 장기적인 꿈 같은 게 혹시 어떤 걸까요? 저는 북극 가서 펭귄 엉덩이 만지는 다큐를 찍는 게 꿈이라서. 오,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제가 펭귄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옛날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펭귄 엉덩이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한번 만져보고 싶다, 펭귄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촬영해서 다큐로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그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꿈 아닐까. 네. 너무 멋있는데요. 신기합니다. 전공은 어떤 거 전공하고? 제 전공은 연기예요. 지금 아노파님은 배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앞으로의 꿈 같은 게 또 추가로 있으신가요? 연기는 해야죠. 배우라는 건 모르겠지만 연기는 해야지. 나의 일이니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꾸준히. 왜냐면 연기는 재미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한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배우 활동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언어가 세 가지가 되잖아요. 영어, 한국어, 힌디어. 그렇죠. 세계의 큰 시장은 인도, 지금 한국, 그 다음에 미국. 아마 나중에 다 볼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 전공이랑 학년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1학년 방송영상과. 정확히 어떤 거를 배우는 학과인가요? 방송영상과는 두 개 트랙으로 나뉘어서 내러티브랑 다큐멘터리로 나뉘고요. 내러티브는 서사가 있는 장르를 다루는 거고 다큐멘터리는 여러분들이 네. 아시는. 아, 뭐 어떤 거 하실지 결정하셨어요? 지금은 다큐멘터리에 좀 더 관심이 많아요. 생각하시는 진로 쪽이 따로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지금? 입학하기 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다큐멘터리, 동물 그런 거를 다뤄보고 싶었는데 네. 아직은 그냥 새내기라서. 그러면은 그 직업이나 취업하는 거를 떠나서 네. 꿈 같은 것도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타국이나 타지 낯선 장소에서 한번 찍어보는 것. 중국적인 부분. 아,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공이랑 학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연극원 연출 전공하고 있고 네. 4학년. 보통 졸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들 그 연출 쪽으로 나아가시는 건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영화 감독 같은 이제 연극에서도 이제 그런 감독 같은 네네네네.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연극 하시는 분들 계속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방송국 가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본인은 혹시 어느 쪽으로 지금 진로를 일단 희망하고 있으세요? 저는 연극을 계속 하고 싶긴 한데 원래도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보다는 계속 공연 쪽을 좋아해서 이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최종적인 꿈 같은 것도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최종적인 꿈 막 거창하게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이걸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계속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네, 계속 네, 가져갈 네, 수 있는 네, 꿈인 거네요. 네, 네. 너무 응원하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전공이랑 학년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3학년이고 애니메이션과 학생. 애니메이션과에서는 어떤 거를 배우고 계신 거예요? 저희 학교는 좀 감독 양성 느낌으로 배우고 있어가지고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게 네. 스토리를 짜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네. 직무인 건가요? 그렇죠. 음악이나 여러 가지를 총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작품을 좀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수업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졸업 후에 고민 중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본인은? 아무래도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다 보면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많이 줄어드니까 물론 그쪽에 간다는 것 자체가 실력을 인정받아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개인 작업을 하는 게 제 추구하는 게 맞아가지고 선배님들을 보면 1인 감독을 하셔가지고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고 적성이나 약간 추구하시는 이상적인 방향에는 좀 맞는 거 같아요. 혹시 최종적인 꿈이나 장기적인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러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좀 휴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받고 제가 느끼는 거를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